청소년 리포터 시간입니다.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초등수업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심규석,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문 강사의 특강을 듣고 다른 학교의 우수 교육 활동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선생님들의 손길에는 수업에 대한 열정이 묻어납니다. 수업 나눔, 교실을 잇다, 미래를 만나다. 2019년 초등수업 나눔 축제가 경북 지역 선생님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7일 토요일 경상북도 교육청 연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수업이 일단 두 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재밌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두 가지 축이 조화를 이룰 때 정말 멋진 수업이 되는 겁니다. 이번 축제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학습 공동체와 교과교육연구의 수업 전문가, 희망교사 등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교원 연구활동의 성과와 실적을 공유하며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질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토론 중심, 질문 중심, 그리고 소통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나눔 축제는 꿈과 희망을 강연한 손미나 작가의 희망 나눔 강연,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수업 나눔 공연, 창의혁신 수업 모델 실천 전문가들이 준비한 교원 수업 나눔 등 다양한 수업 방법과 교육 과정 자료들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듣고 나니 저도 오늘 교실을 돌아가서 학교 아이들에게 이 공익 광고를 직접 아이들이 만들어보는 활동들을 해보면서 이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학교에 와서 좀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동료 교사와 함께 어울려 서로의 교육 자료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는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을 나누며 성장해가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진정한 배움과 나눔이 있는 수업 나눔 축제가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심규석입니다.